인턴이 왔어. 고급 인력 왔습니다. 이렇게 늦었어? 주인공은 항상 늦는 거. 너 손님으로는 자주 왔는데 직접 하는 건 처음이잖아. 네. 그리고 만드는 거랑 네. 손님 오시면 아이스크림 직접 네가 퍼서 드리는 거랑 혹시 뭐 배달 주문 들어오면 배달 네가 하는 거랑. 배달도 가나요? 배달 갈 수 있으면 가면 되고. 자세히 있지? 네. 일단 들어와서 네. 손부터 씻고 네. 오늘 너무 잘생겼으니까 세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수를 한다고요? 메이크업 한다고 늦은 거 아니야? 들어오세요. 네. 이쪽으로. 실례하겠습니다. 네가 맨날 내 앞치마 꼬질꼬질하다고 해서 새 앞치마 사놨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를 네. 목을 넣고 네. 머리 한번 같이 해. 네. 왜 늦었어? 네? 늦잠 잤지 또? 아닙니다. 잘 어울리네? 어? 우리 약간 좀 묘한... 묘한 그 우리 그 거기서 못했던 데이트 네. 오늘 하는 거네? 아니야, 넌 오늘 직원이고 넌 알바고 난 사장이거든. 빡치게 굴려주겠어.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건데. 그래? 볼까요? 예쁘네. 오. 마음에 들어? 따봉.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 푸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껴? 네가 껴. 그래. 껴. 아니. 아, 배달 주문 들어와서 배달부터 빼야겠다. 스몰 사이즈. 내가 보고 배울게. 시간이 중요해. 기사님들이 아주 신속하게 오시기 때문에 네. 여기 드리면 90분까지 안 먹거든? 그러면 90분. 딸기 커스터드, 헤이즐넛 초콜릿, 꿀약과 마스카포네즈. 그냥 딸해꿀, 딸해꿀 이렇게. 딸해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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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딸기 커스터드. 맛있겠지. 너 근데 젤라또 안 좋아하잖아. 좋아해. 너 여기 와서 맨날 바닐라 라떼만 먹잖아. 좋아한다고. 자, 딸 3등분 조금 더 드리죠. 3등분 해주시면 돼요. 네, 3등분 됐나요? 네. 이즈와 얘를 덩어리로 커서 이 스패출러로 긁듯이 네. 정면을 네. 긁듯이 네. 어차피 한 닦아서 드리니까 네 조금 더 드릴까? 아니 제가 많이 드리는데 네. 민서이가 손이 크네. 근데 여기 아시죠? 멜티드는 네. 토핑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 소리가 들면 라이더님이 이제 출발했다는 거니까 네. 진짜 빨리 움직여. 이렇게 하고 하고 네. 여기가 마스카포네. 네. 맛있겠다. 아직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그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여기 약과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딸기 커스터드 크림블레. 요 설탕 장식을 위에 올려주시고, 이게 멜티드에서 만들었다. 네.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고, 네. 보냉팩까지 넣어서, 네. 아, 냅킨. 냅킨. 챙겨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배달은 좀. 애용하는 너의 의견을 듣고 내가 바꿨어. 우리가 여기를 스테플러로 찍으면 네. 됩니다. 드리면 됩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컵 담는 거 해볼게요. 제가 먹을 걸 이제 푸면 되나요? 아니, 연습이니까 본인 네. 먹을 거 퍼볼까? 그러면 전 치즈 140g이 들어가거든? 네. 그러면 하나당 70g씩 70g씩 네. 마스카포네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거를 퍼서 네. 요렇게 이 벽면을 긁듯이 네. 담아주면 되는데 민서이가 네. 해볼게. 네. 여기에 긁듯이 요런 느낌을 담는 거 맞습니까? 네, 네 맞는데 어쨌든 네. 금방 녹으니까 신속하게 네. 합니다. 네. 70g 되겠죠? 제발이지. 50g. 지가 할 때는 야박하네. 저는 뭐 예, 딸기 커스터드 여기. 저는 용량 상관없이 그냥 조금만 뜨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어차피. 에이 손님 오시면 네. 똑같이 드려야 되니까. 네. 내가 할 때 쉬워 보였지? 안 쉽지? 그죠? 이제 네. 치즈만 많이 들었네? 잘 푼 거 같아? 네. 왜요? 이런 거는 두 번째 볼 때 좀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드시기도 편하고 모양도 좋죠?
예술. 그걸 한번 네. 닦고. 네, 닦고. 네. 올리브오일. 저는 오일 말고 후추요. 후추, 알겠습니다. 네. 소금. 네. 네, 이렇게 올리브오일 할 수 있지? 그지? 먹어봐. 한입만 아 드세요. 신메뉴 젤리를 만들 건데 젤리는 생각보다 만들기는 쉬워. 이게 뭐죠? 이게 젤라틴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점성을 더하는 원자 재료거든. 찬물에 좀 담궈놔서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써야 돼서 자 얘를 네. 찬물이랑 네. 얼음물에 10분 10분 담궈 넣을 겁니다. 10분 네, 10분. 넣는 동안 네. 안에 들어갈 이제 맛을 낼 베이스를 네. 만들 건데 네. 물이랑 설탕이랑 레몬을 네. 끓인 다음에 이 젤라틴이랑 섞으면 그냥 젤리가 되는 거야. 젤리. 근데 우리는 복숭아 젤리 할 거니까 복숭아를 넣어야겠죠. 복숭아를 넣을 겁니다. 네. 근데 복숭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4월이라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 오늘은 요걸 조림으로 쓸 거고요. 맛있겠다. 우선은 네. 네. 레몬을 그냥 얘는 향을 네. 내는 거라서 그냥 네. 슬라이스로 네. 쳐주면 돼요. 괜찮나요? 네, 칼질이 진짜 네. 괜찮죠? 네,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뭐랄까 어쨌든 우리 벨티드는 색소나 그런 인위적인 에센스를 안 쓰기 때문에 에센스요? 레몬으로 맛을 내는 거라서 네. 물 400을 넣을 건데 여기 어차피 조림을 쓰니까 오늘은 조림에 있는 즙 복숭아 향이 나게 조금만 넣을게요. 네. 정도 넣고 350 될 때까지 물 350이요? 네. 350. 그리고 이건 설탕. 네. 저울을 0점을 맞추고. 네. 많이 넣었다. 이 정도 괜찮아. 다음은 다음은 젤리 안에 씹힐 복숭아 되게 작게 썰어줘. 잘게? 네.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로 촘촘하게 썰어줘요. 그냥 다지는 수준 아닌가요? 네, 다지듯이. 전 뭐 할까요? 요거 해주셔야죠. 닭볶음탕은 그때 어떻게 만들었대? 준성이가 다 해준 거 아니니? 내가 했어. 고생했겠네? 한 3시간 걸렸던 거 아니야? 하는 건 또 한다. 어? 하는 건 또 해. 왜 닭볶음탕이었지? 닭볶음탕? 닭볶음탕은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지 않나? 아니야, 쉬워. 연습하고 나갔어, 그때? 평소에 내가 먹는 건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였지? 방 가르고. 한 번 더 갈라? 에? 그냥 저 정도 크기만 되게 하면 돼.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익이면 그 이렇게 덩어리 씹히는 게 안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진다며요. 이렇게를 말한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죄송해요 사장님. 딸렸지, 아니요 사장님이 저 좋아했는데요? 남자였어? 응? 응 남자 사장. 아 남자 사장님? 응. 어, 오케이. 이게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점점 커진다. 점점 더 점점 커진다. 아니에요. 아니 커졌다니까. 원래 한 번 더 다지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네. 네. 우선은 자, 하셨고요. 네. 네. 자, 이거는 색소 말고 라즈베리로 오. 색을 좀 낼 겁니다. 네. 재밌지? 재밌지? 재밌어요. 사장님. 손님으로 왔을 땐 나 맨날 놀고 있는 줄 알았지. 그치. 손님이 뭐 별 관심이 있나?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알바생을 쓰면 잘해줄 건가요? 그 내가 뭐 도시락 싸두고 당기니까 도시락 두 개 싸와야지 뭐. 오, 근데 막 입맛에 안 맞아. 그냥 사달래. 너는 안 쓸 거야, 알바. 아니, 그냥 막 자기가 그날에 막 골라. 해줄 수 있지. 오, 근데 막 한 끼에 막 25,000원 막 이래.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계속 구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MG가 요즘 이런 건가? 저 그만둬요. 어차피 이것만 하고 내가 먼저 내보낼 거야. 아, 혼자 하시든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같이 할까? 이거 혹시 알아? 이 젤리 젤라또가 대박나서 오민성 메뉴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아나. 근데 융이가 억울하겠다. 왜? 융이도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게, 누가 여기 있지 말래? 아까 요거트 했던 주걱으로 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서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모양이 비주얼이 이쁘네. 오민성 메뉴. 오케이, 오케이. 큰 메뉴 맞고 이게 끝? 그만 먹으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요. 아, 처음이세요? 일단 그러면 사이즈 먼저 정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사이즈예요. 두 가지 맛이 들어가고 세 가지 맛이 들어가요. 세 가지 맛, 세 가지 맛으로? 왜요? 네. 네, 그럼 일단은 두 가지 맛으로 네. 딸기랑 헤이즐넛. 딸기랑 헤이즐넛. 딸기랑 헤이즐넛. 요거는 신메뉴예요. 이름은 웨딩피치예요. 웨딩피치? 응,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웨딩피치인데 젤라또를 오늘 갓 떼어낸 거라서 조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좀 더 맛있을 거예요. 맛 보시고 저희한테도 피드백을 좀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 혹시 입에는 맞으시나요? 이 친구가 오늘 첫 출근인데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메뉴로 내도 될까요? 써먹을래요. 어?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너는 왜 이렇게 초딩 맛이야? 네? 네? 아니요. 아메리카노가 질려서 그래요. 네. 75.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딱 걸렸어. 내가 왔는데 지금 그게 좋네? 홍진이 온 줄 알았지, 머리 보고. 안녕하세요. 인상이 세이가 1일 날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 미소가 좋네. 네. 전에 있던 사장님 미소 더 좋았는데. 눈이 맑죠? 네? 아. 맑은 눈에 봐도. 좋긴 하지. 뭐 하고 있었는데? 설마 나 몰래 신메뉴. 유희가 원래 젤리 아이디어를 줬다고? 몰라요. 나도 모르는 일인데? 와! 안 되겠다. 핸드폰 꺼니까? 유희 오면 우리가 맛보여 주려고 널 기다렸지. 확실해? 저야말로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고 온 것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전 오늘 좀 인상을 빡세게 주고 싶어가지고. 아, 저기 부천의 유명한 샵. 살롱 샘한테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나 너 이렇게 화사한 거 입은 거 처음 봐. 어때? 애인 생겼나 봐. 애인 생겼어? 애인? 어. 아직 생기진 않았고. 와. 생길 수도 있지. 그거 뭐 들고 다녀 놀는다? 나 혼자 셀프 카메라 찍고 있어. 우리도 찍어줘. 우리도 찍어볼래. 응. 중간에 또 안 준다? 와. 셋이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둘이 몇 시부터 이렇게 지금 콩냥콩냥 내고 있었어? 어제 밤부터? 어제 밤부터? 신메뉴 만든 건 뭐? 네. 내가 여기 VIP니까 제일 먼저 시식할 수 있는 기회. 에이, 고객님이시니까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어볼 VIP예요. 이제 아니지. 이동이가 요즘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 가게 진짜 안 되겠네.
하얀색이네. 배고파요 사장님.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멜티드는 다들 배고프다고 그래? 왜 알바하시는 분 손을 많이 떠시는데 긴장하셨나 본데요? 저희 미나 마을생이 가져다 드릴게요. 아 좋아요. 신 메뉴 대령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위에 올라간 건 뭐야? 젤리입니다. 젤리 맞아? 네. 먹어봐 우리 앞에서. 이름이 뭐라 했지?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아. 우리의 성공적인 방영을 위한. 아 피치가 복숭아 말한 거였어? 아, 복숭아 복숭아 향이 확나네. 어때? 네가 생각했던 그 젤 젤라또야? 맛있어?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 젤리 좋아해가지고. 젤리도 직접 만든 거야? 그럼. 너 혼종 메뉴야. 아 그럼. 오! 소모다! 형 의자 왜 이래? 왜 우리 재밌게 울고 있었어? 형 인사 한번 해줘. 안녕. 여기 신메뉴 냈어. 저희 신메뉴 냈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근데 왜 도끼가 나한테?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쿠키 만들었던 날 그 초췌한 표정인 거야. 오늘 잘 알고.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지? 맛있는데? 이름 한번 가벼운 건지 말해줘. 네, 그 젤 젤라또. 젤 젤라또. 젤 젤라또. 젤리의 젤, 젤라또의 젤. 우리는 이거 5월에 출시할 거고 복숭아라서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어때? 귀신인데? 귀신인데? 정해줘봐. 정해줘봐. 너의 뭐 아이디어 얼마나 기발한지 보자. 나 그런 거 잘 봐. 제가 가보자. 그럼 이따가 무슨 합쳐? 이건 자주 사 먹을 것 같아. 야, 근데 진심이지? 응. 진짜지. 성우가 까탈스러워서. 그냥 소리야? 아니야 안 돌려야 돼.